사건에 관한 말씀. 유월절 전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마지막 날에 너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빵을 취하신 후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동안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의 열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하나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그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안 주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옷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니부를 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험한 골짜기를 예수님 홀로 걸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을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 걸으셨네.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바깥들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냐고 세 번 물었을 때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곧 달기 울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곧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넘겨져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조롱했습니다. 왕께 하시게! 이 당시 유월절에 죄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를 군중들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홍포를 두르고 사람들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내 왕이로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놔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야? 아니면 바라보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의 왕을 못 박으랴?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리라. 모든 수를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맡은 군인들이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으나 지금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인자를 보리라. 오빈 너의 선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이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 무덤에 들어갈 때에 무덤 곁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운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여인들은 아직 두려움이 가득한 채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